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항공의 원장 박상화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한테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제가 이제 드론을 처음 접하는데 혹시 제가 입문용으로 사용할 만한 드론이 있을까요? 그것도 가성비가 좋은 쪽으로 말이죠. 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호버링도 좀 자기가 떠있는 게 가능하고 촬영도 어느 정도 되는 정말 저렴한 가성비 드론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여기 보이시죠? E99라고 쓰여있는 E99 이 드론을 찾았어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했을 때 가격이 3만원대였고요. 그리고 요즘 뭐 알리익스프레스 보니까 뭐 쿠폰이라던가 포인트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이용하면은 제가 보기엔 2만원대에도 29,999원도 2만원대예요. 2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현재 프로카드 설명서 드론이 있네요. 외관은 상당히 이제 매빅 시리즈를 참고를 많이 했다는 걸 볼 수 있네요. 사이즈는 아이폰 뭐 13, 아이폰 14 딱 그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접혀 있는 거로는. 그리고 앞에는 라이트 같아요. 라이트 같은 걸로 보이고. 자,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현재 이게 지금 카메라라고 주장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건 옵션에서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주문을 한 거거든요. 일단 이게 카메라라고 하니까 믿고 연결해서 만약에 안 나오면 이대로 쓰던가 해야죠. 한번 날개를 펴볼까요? 그리고 조종기 틱은 되게 큼지막하고 이게 돌아가는? 이게 돌아가서 여기에 장착을 이렇게 돌려서 장착을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여기 이 밑에 이렇게 열릴 수 있게 돼 있어서 여기에 이제 휴대폰을 거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열어보면은 건전지 형식으로 돌아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AA 사이즈 건전지 3개가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안테나,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흔한 그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돼 있고 외관 케이스만 조금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거를 드론의 후방에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인데 배터리가 충전하는 타입이 우리 옛날 USB 옛날 휴대폰 충전 타입이에요. 그래서 케이블 단자도 보면은 옛날 케이블 단자죠. 이렇게 휴대폰 충전하듯이 충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용 드론이기 때문에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로 된 그 영어랑 중국어로 된 이 설명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 iOS랑 안드로이드 각각 QR코드를 찍어서 어플을 깔고 비행을 하라고 표시가 돼 있네요. 자, 이제 어플까지 이렇게 다 깔았고요. 그러면 이거 조종기랑 기체 있으면 바인딩이 돼야 비행을 하지 않냐 이러실 거예요. 그럼 바인딩을 어떻게 하냐면 얘를 드론을 먼저 켜주세요. 켜졌으면 여기에서 이제 조종기를 킵니다. 가운데 버튼 꾹. 그러면 지금 불빛이 깜빡이다가 확실히 그냥 한쪽 불빛만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바인딩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스로틀을 이제 올려볼게요. 그럼 시동이 걸리죠. 스로틀을 내리면 시동이 꺼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바인딩이 됐는데 어플은 무엇을 다운받아야 되냐. 안드로이드는 KYFPV라는 이 어플을 다운받으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폰으로 찍었을 때는 이 어플을 통해서 HFUFO라는 어플로 갔는데 안드로이드는 조금 다른가 봐요. 이렇게 어플이 연동이 되었고요. 뭐 세팅은 랭귀지 세팅부터 해서 다양하게 랭귀지 세팅, 뭐 컨트롤 모드 다양하게 있는데 요거는 또 터치가 안 되네요. 랭귀지만 지금 선택이 되는데 영상 지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비행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게 약간 왼쪽으로 흘러가는 게 조금 있네요. 네, 이제 이렇게 바인딩하고 일단 실내에서 비행까지 뛰어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전 분명히 카메라가 있는 모델을 시켰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카메라가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온 것 같은데
카메라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뭐 사진, 영상,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사진 찍은 거랑 이런 폴더를 보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설정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화면을 이렇게 2분할로 나눠서 볼 수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종기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게 모두 2입니다. 조종기 세팅 자체가 거의 다 이제 드론은 모두 2로 되어 있는데, 어렵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왼손은 드론이 떴다 가라앉았다 머리 방향을 돌린다, 오른손은 드론이 직진한다 후진한다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올리면 드론이 고도를 올리는 거고요, 왼손을 내리면 드론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왼손을 왼쪽으로 하면은 이 드론이 이렇게 머리 방향을 바꾸겠죠. 자, 오른손을 앞으로 하면 드론이 앞으로 가고 뒤로 하면 뒤로 오고, 이거를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오고,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드론 비행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드론을 띄웠을 때 드론이 자꾸 왼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드론의 트림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일단 GPS가 없는 상태예요. GPS가 없는 그런 드론이기 때문에 드론이 제자리에 떠 있으려면 내가 그걸 맞춰줘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추냐? 자, 여기 조종기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화살표가 있죠. 이게 트림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왼쪽으로 흐르니까 요걸 줄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트림을 주면은 이제 드론이 흘러가는 게 조금 덜하다. 현재 조종기 트림은 다 설정을 마쳤고요. 한번 이륙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살짝 왼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줄게요. 오, 지금 손 안 들고 있습니다. 손 안 들고 있는데 드론이 거의 제자리에 있어요. 이제 조금 오른쪽으로 가네요. 자, 여기에서 드론을 내가 스로틀 안 내리고 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착륙에서 시동까지 자기가 알아서 해주네요. 이쪽 위에 있는 버튼은 이륙이란 버튼이겠죠. 그러면 눌러볼게요. 오, 자기 알아서 뜨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360도라고 쓰여진 게 플립하는 기능인데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보면 여기 뭐 기능이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보여주시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보면 리턴 투 홈 같거든요.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고 H에서 홈포인트인 것 같은데 눌렀는데 드론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뭐 1, 2, 3 돼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눌러봤어요. 근데 설명서에도 제대로 설명이 돼 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눌렀을 때 뭐 따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360도 플립하는 거, 그것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가성비 드론으로 이제 찾은 E99 모델을 한번 실내에서 사용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것보단 심화가 더 낫지 않나. 그런데 카메라가 달린다고 했을 때 그 가격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카메라가 연동이 돼서 실질적으로 휴대폰으로 내가 카메라를 보고 비행을 할 수 있고 한다고 한다면 심화보다는 이게 정말 가성비로 좋은 드론이겠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한번 이거를 실외에서 한번 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